제 라이딩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더불어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와 관련된 가족용품을 만들고 있는 이옥주라고 합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일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바쁘게 살았어요. 그럼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세요? 아니, 계속 웃자랑 지금 달리기 하고 있고, 지금 자전거 이제 다시 타려고, 저번 주에 또 남산도 다녀오고. 도전해보시고 싶은. 일단은, 복싱이랑, 주짓수랑, 그 약간 숨이 차고, 아, 되게, 완전. 예, 파이팅 넘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. 필라테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세네 번 정도 이제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필라테스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, 좀 불편했어요. 나는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. 아니,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? 네. 이따가 필라테스 하면서 또 신상 랭크를 입고 또 차이점을 이따가 알겠습니다. 혹시 평소에는 이지레이스는 어떤 느낌이셨어요? 이지레이스가 뭐였죠? 그 전 건 뭐예요, 그러면? 코어 레깅스. 그 사진 찍을 그게 좋아요. 아, 진짜. 아, 그게. 살짝 어색하지만 제가 좀 말해볼게요. 오늘 입은 저희 룩은 방수가 되는 이 원단,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입어봤고, 그리고 지금 입은 레깅스는 기존에 있는 이지 레깅스거든요? 그리고 이따가는 제가 필라테스 가서 배럴에서 텐션 레깅스가 나왔다고 하거든요. 제가 얼마나 텐션 있는지 한번 입어보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서 있어, 집 지켜라. 서 있어. 들어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필라테스나 요가 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필라테스만 해봤어요.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? 별로 재미없어요. 오늘은 제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옥주님 몸에 맞춰서 도와드려볼게요. 근데 사실 재미보다 좀 소리 지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. 나 진짜 속도 있는 옷을 일단 한번 갈아입고. 네네. 저랑 운동을 한번 해보실게요. 왼다리 보시죠. 근데 모든 스트레칭이 과하면 근육에 파열이 생기면서 멍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옥주님이 슛 할때 돌아오시면 돼요. 자, 숨 마시고 내쉬면 하나 가볍게 늘렸다가 다시 돌아오세요. 여기에다가 우리가 딱 스탬플러 딱 찍어놨다 상상하시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뒤로 매달리면서 앉아보시고. 그렇죠. 거기에 안녕하세요. 그다음 무릎 살짝 구부릴게요. 복부 힘주시고 바로 올라오세요. 힙. 그렇죠. 자, 엉덩이 근육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근육을 썼는데 동작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 다리로 중심 잡는 걸로 변형을 해볼게요. 제 손 밀어보세요. 제 손 밀어보세요. 복부 힘주시고. 자, 땅에도 돌멩이 좋아요. 좋아요. 그렇죠. 자, 왼다리 들어주시고. 어씨, 정말. 네 번만 더 갈게요. 하나. 정지. 엉덩이. 두 번만 더 갈게요. 셋. 자, 허리 지금 너무 섹시해요. 복부 힘주세요. 자, 한 번 더. 와. 하이파이브 한 번. 너무 잘하셨어요. 네. 이게 되게 소화 능력이 좋으세요. 천천히 돌아오실게요. 잘하셨어요. 와. 좋아, 이렇게. 엉덩이 앞으로 너무 좋아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별로 재미없어. 이제 복부를 잡는 동작을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여기 머리 들고 선생님. 너무 잘하신다. 대박이야. 약간 약장사가 된거 같긴 한데. 아니, 근데 나 이거 욕먹을 것 같아.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만족. 같이 올라가거든요. 약간 손으로 슈퍼맨 살짝 가볼게요. 자, 눕히면서 슈퍼맨 하나, 나이스. 다시 말, 진짜로 마지막 호흡. 자, 천천히 돌아오실게요. 잘하셨어요. 허리 등 정지, 힙 조이시고 끝까지 엉덩이 힘주시고 넷. 복부. 자, 지금 너무 터프했어요. 으따따따 힙 조이세요. 다시 한번 등허리 엉덩이. 자, 화이팅. 둘. 엉덩이 복부. 아, 지금도 또 터프해버렸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자, 목, 허리가 다칠 수 있어서. 셋. 힙, 복부. 지금 너무 좋았어요. 그 상태에서 무릎만 5cm 접어보세요. 다시. 돌아가. 자, 라스트. 숨 마시고 내쉬며 힙과 복부. 후. 다시 등, 허리, 엉덩이 순서로 떨어질게요. 잘하셨어요. 자, 오른쪽으로 부르듯이 내려올게요. 사진 많이 찍으셨죠? 네. 자,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연습 동작을 갈 거예요. 앉아주세요.
그다음 발 뒤꿈치를 세워서 갑자기 말을 잘 들으시고 누우면서 엉덩이 들어보세요. 누우면서 말하고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중앙 겨드랑이 아래. 자, 천천히 등 당겨 돌아오시기. 휴식 잘 가시기. 와, 이거 힘들다. 어, 이거 팔 아파. 팔 너무 아파 지금. 아, 제가 팔 운동 전혀 안 하거든요. 그래 보여요. 많이 갈게요. 둘. 어, 어지러워. 나 롤러코스터 타는 거 같아. 턱 당겨 돌아오실게. 한 번만 더 갈게요. 미쳤다 이거. 오케이. 아, 나 진짜. 벌떡이. 어, 되게 어지러워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나 지금 갑자기 무서웠어. 이거 하면 오늘 진짜 난이도 있는 동작 하나 클리어 하시는 거예요. 네. 어, 이거 멋있겠다. 그렇지. 그 다음 정상에 바로 릴리즈. 그렇지. 그냥 똑같은 동작 힙 조이시면서. 그렇죠. 자, 엉덩이 바짝 조이시고 천천히 턱 당겨서 내려오셨다가 팔꿈치는 계속 어, 너무 펴주시고 짧아. 오, 진짜. 와, 진진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. 아, 나 지금 땀 나. 도전, 도전, 도전. 자, 한 발 한 발 요즘 잡기. 목부터 꺾이지 않게 올라타세요. 발바닥 꾹 눌러서 힙 조이시고 등 조이시면서 그렇죠! 오른쪽 발가락 왼다리 위에 터치해볼게요. 그렇죠!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게요. 어, 이거까지 하신 거면 뭐 왼다리도 해보실까요? 어, 네. 해서 엔 돌아오실게요. 잘하셨어요. 한 발 한 발 요즘 잡기 해서 돌아오실게요. 저랑 한 네 번 한 분의 과정을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오늘 일단은 텐션 레깅스를 입어봤는데 이지 레깅스보다는 확실히 좀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저도 운동할 때 아니면 밖에도 뭐 러닝을 할 때 좀 입고 착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오늘 좋은 기회로 우주님을 잠깐이나마 지도를 도와드렸는데 이해도가 높은 편이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영업 잘해. 저 옥주의 챌린지 첫 영상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저희 추첨을 통해서 전국 100개 지점에 있는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1회 체험권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. 와, 파격적이네요.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운동으로 제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어, 나 진짜 낙담치네. 다시 돌아오시고 셋. 9.1년생 1월 2일생이세요? 맞아 맞아. 네.